선수들마다 해법이 다른 배치도 있지만 이 공은 뒤로 돌려치기 대회전 칠 때 들어가는 모양이나 뭐 분리되는 모양 거의 동일하죠. 그렇죠. 지금 코너까지 길게 빠질 거를 우려하지 말고 시원하게 들어가 줘야 합니다. 몰랄레스 선수의 촉으로 경기 시작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이 초고 득점됐고요. 아주 정확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참 공의 움직임을 보면은 공이 되게 묵직하게 다니는 선수도 있고 조금 가볍게 다니는 선수도 있거든요. 예. 좀 무겁게 다니는 구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이 초고 포메이션에서는 거의 득점을 한다고 보여지죠. 아주 멀리 있는 공인데요. 턱에 거의 닿는 자세. 이게 틈으로 빠져나갑니다. 아마 앞돌리기 짧게 봤을 거예요. 예. 너무 긴 쪽으로 해서 맞출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너무나 멀리 있는 공의 두께를 세밀하게 조절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살짝 실패를 했네요. 역시 아주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좋아요. 들어갑니다. 지금은 참 힘 배합이 좋았다고 보여지죠. 예. 지금보다 조금 더 힘이 셌다던가 회전이 많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길게 빠지기 참 쉬운 모양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세 번째 쿠션에서 회전이 풀어줄 수 있게끔 딱 알맞은 힘 조절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사파타 선수가 먼저 득점 만들어냈고 이제 엄상필 선수의 차례. 엄상필 선수는 정말 당구도사 했는데 이제 볼수록 더 도사다워지는 모습이에요. 공의 모양은 다르지만 들어가는 득점이 되네요. 느낌이 초구랑 비슷한데요. 그렇죠. 약간 비슷했는데 예. 앞공에서 내공에 힘을 좀 많이 뺏겼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쿠션이 생각보다 많이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예. 혹시 짧은 게 아닌가 그리고 엄상필 선수도 혹시나 짧을까 봐 끝까지 지켜보는 모습이었죠. 스카치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1세트 남자 복식 엄상필 선수와 사파타 선수가 좋은 콤비네이션을 보여줍니다. 뒤로 돌려치기 하나 더 성공. 사파타 선수가 첫 공격 뒤로 돌려치기. 엄상필 선수가 대회전. 그 다음에 사파타 선수가 또 뒤로 돌려치기. 또 대회전 나오나요? 뒤로 돌려치기, 뒤돌려치기, 대회전. 다시 뒤돌려치기. 아 이번엔 대회전을 칠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하얀 공 뒤돌리기도 있고요. 빨간 공 오른쪽 왼쪽 옆돌리기 둘 다 있습니다. 방금 저쪽 코너를 갔다는 얘기는 왼쪽 옆돌리기를 본다는 얘기인가요? 그쵸. 다시 한번 또 하얀 공 뒤돌리기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대회전으로 쳤네요. 키스가 하얀 공 오른쪽 뒤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맞을 공과 쿠션 사이의 공간으로 가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것을 예. 짧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땐 또 충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옆돌리기 대회전을 시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충돌은 피하지 못했네요. 여기에서 걸리면서 연속 득점 석점 1대3으로 출발하고 있는 1세트입니다. 왼쪽으로 앞돌리기 짧게 정확하죠? 오른쪽 앞돌리기 짧게도 있었고 왼쪽 앞돌리기 짧게도 있었는데 앞공을 더 두껍게 쳐서 반대쪽으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내공에는 득점 확률을 더 넓히는 모양으로 들어오는 앞돌리기 짧게 아주 좋은 방향 잘 선택했죠. 네. 팔라송과 모랄레스 조합이 아주 강해 보입니다. 휴온스 헬스케어 레전드가 이번 시즌에 1세트 승률이 60%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치. 모랄레스와 팔라순 선수의 조합도 좋고요. 네. 최성원 선수와 이상대 선수의 조합도 아주 좋죠. 네. 뾰족뾰족하게 쳐서 성공시켰습니다.
제껴치기로 성공. 휴연수도 오늘의 첫 콤비네이션 득점. 지금 원뱅크는 어찌를 보는 건가요? 더블 쿠션이나 횡단? 아, 저걸 옆돌리기로 들어가네요. 네, 옆돌리기 짧게. 당점이 오른쪽으로 안 가서 옆돌리기인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쵸, 지금 당점을 왼쪽을 노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자, 이때 모랄레스 선수 같은 약간 큐빅김 기술을 사용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살짝 오른쪽으로 비틀면서 큐를 내려서 다운스트로크까지 사용을 하면서 만들어냈거든요. 네. 옆돌리기성 공을 칠 때 그 내공이 부딪히는 방향 쪽으로 비트는 그런 특성이 좀 있긴 하거든요. 아, 그렇죠. 아, 좀 길었네요. 3쿠션을 치다 보면은 물론 내공이 일자로 쫙쫙 뻗는 스트로크도 좋죠. 네. 하지만 기술을 써야 될 때는 반대쪽으로 비트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뱅크샷 노렸지만 안 들어가고 석점 맞은 다음에 곧장 석점 돌려준 휴온스 헬스케어 레전드. 아, 아주 좋은 공격이네요. 스페인 선수가 3명이다 보니까 정확도들이 정말 장난 아닌데요. 그렇죠. 스페인 선수는 정말 깔끔한 스트로크와 정확한 동작으로 들어가기 좀 유명하죠. 예. 그 중에서 다비드 사파타 선수의 칠 때 보면은 소리도 참 남달라요. 네. 자, 앞돌리기 대회전 들어가고요. 얇게. 아, 잘 들어갔습니다. 좋네요. 아주 두께 좋았고요. 득점 됐고 다시 앞서 나가는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원 뉴비스. 저 앞공이 뒷공 쪽으로 가서 나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얇은 두께를 선택을 했죠. 네. 얇은 두께를 선택을 하고 내공을 끌어서 득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원하게 들어가서 맞추겠죠. 돌아서 여유 있게 좋네요. 성공합니다. 내공이 좀 끌려가야 되는 상황에서 하단을 좀 덜 쓰고 충격과 시원함으로 내공을 짧게 만드는 형태들도 많이 취하거든요. 네. 그것을 보여주면서 다음 공까지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아, 길게 세우기 가나요? 돌아서 갈 수가 안 들어갔네요. 아, 돌아서도 빠질 줄 몰랐었는데요. 예. 너무 좀 코너에 깊게 들어가서 좀 아슬아슬하긴 했습니다. 지금 두께와 회전 조절을 해서 코너 쪽 단쿠션 쪽으로만 맞지 않으면 득점 확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모양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아, 하지만 코너에 정확하게 꽂히면서 득점을 하지 못했네요. 어느 한쪽도 크게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 주거니 받거니 재밌는 랠리 게임. 코너로 짧게 들어왔고요. 다시 바짝 따라붙는 휴온스 헬스케어 레전드. 정말 모랄레스 선수의 구질이 참 좋네요. 내공을 앞공에서 끄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서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무게 있게 보내서 뒤에서부터 끌려서 충돌은 완전히 배제하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뒤돌리기 짧게 맞춰냈습니다. 아, 빨간 공 왼쪽으로 옆돌리기 대회전을 보고 있네요. 저 충돌만 빠져준다면 무난하게. 아, 너무 갔네요. 방금 같은 출발 각에서는
코너까지 들어가는 대회전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 보였는데요. 지금 어려웠죠. 지금 앞공을 눌러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코너까지 선 모양으로 가서는 길게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원쿠션까지 들어갈 때 내공이 앞쪽으로 많이 밀려 들어가면서 짧은 형태를 취하려고 했었는데 아 그거에 실패하면서 득점을 못했네요. 거의 분리되자마자 밀려나가는 느낌으로. 자 더블 쿠션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섬세한 건 또 사파타 선수가 아주 잘하는 거죠. 자, 아, 자 이런 섬세한 공이 빠졌을 때는 다음 선수는 힘들어지죠. 이것도 힘 조절이 잘 돼야 되는 게 어설프게 붙여놓으면 또 뱅크샷을 맞잖아요. 그렇죠. 사실 기술 중에서는 디펜스가 상당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어설프게 디펜스를 하면은 2점짜리 혹은 더 쉬운 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디펜스는 좀 쉽지 않죠. 와! 세이프티 깨면 그만이죠. 모랄레스 선수가 아주 정확하게 해결합니다. 아, 이러면은 데미지 받죠. 지금 이게 장단 장으로 돌아오는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걸 플러스 형태로. 그렇죠. 단장으로 출발을 시켜서 역회전이 걸리는 장쿠션에서도 정확하게 각도를 체크해내면서 득점에 성공했네요. 그리고 팔라손 선수 옆돌리기가 블로 가나요? 참 대단합니다. 참 인간의 감이라는 게 저렇게까지 정확할 수가 있을까요? 어제 웃는 거 보니까 약간 좀 불안했군요. 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일단 키스가 빠지나 안 빠지나를 계속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가까스로 득점됐습니다. 아, 표정이 좀 재밌네요. 인간적이에요. 남은 점수 석점에서 벤치 타임아웃. 지금 벤치에서 최성원 선수, 이상대 선수, 뭐 이신영 선수, 차유람 선수, 김세현 선수 다 조금 전까지 계속 웃고 있었거든요. 네. 시간은 많지만 바로 공격하는 모랄레스 선수 성공. 이제 특별히 어려운 공이었기 때문에 벤치 타임에서 사용한 건 아니었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좀 체크를 하다가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좀 여유 있게 치기 위한 벤치 타임아웃이었습니다. 지금 휴원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웃으면서 즐기면서 치는 경우가 별로 없었었는데 이제 좀 내려놓고 재미있게 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럴 때 좋은 성적이 나죠. 옆돌리기. 그렇죠. 꽂혀 들어가죠. 팔라손 선수 성공으로 5연속 득점. 현재 공타 없이 1, 2, 3, 4이닝 꾸준하게 득점하면서 10점. 아 벌써 세트 포인트네요. 예. 그리고 모랄레스 선수 차례인데 뭐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옆돌리기 대회전은 정해져 있고요. 예. 앞공에 충돌이 있는데 당점을 내려서 확실하게 제껴놓고 지나가면 되죠. 그렇죠. 얇게 짧게 내려와서 아 깨끗합니다. 성공합니다. 야, 아, 휴원스에게는 정말 중요한 1세트였었는데요. 그것을 예. 4이닝에 11점으로 아주 완벽하게 제압을 하면서 가져갔네요.